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옛날집 구경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옛날집을 보러 왔다기보다도 옛날 여기 음악의 거리, 말 그대로 악기사의 거리가 이쪽에 동인천역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. 그거 한번 쭉 한번 이 근처 보면서 옛날부터 운영해왔던 이 악기사나 구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안쪽에가 악기가 아주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주 어떤 재밌는 이런 풍경이 될 것 같아요. 예,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바로 동인천역이에요. 동인천역. 동인천역이고 이렇게 이제 이쪽이 이제 동인천역 주변이죠. 이쪽이 이제 동인천역 청가물시장. 옛날부터 아주 오래됐던 곳이죠. 이쪽으로 그냥 쭉 가면은 배다리가 나오죠. 배다리. 예, 한번 오늘은 한번 요 악기사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옛날부터 여기가 악기사가 많은 동네로 유명했습니다. 이 거리가 아마 인천에서 대표적인 곳이에요.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씩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볼 악기사 우리 한번 안에 들어가서 악기도 한번 구경해 보시죠. 예, 오늘 들어갈 악기사는 여기에 바로 이 악기사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외관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. 옷 대부분의 악기는 다 파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악기 음악 전문은 아니라서 뭐 아주 꼼꼼하게 설명 못하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이 모양 보는 재미로 한번 구경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안 바깥쪽에 이런 드럼 뭐 이런 좀 아프리카 가면은 막 볼 수 있는 그런 드럼 비슷하기도 하고요. 자, 용어까지는 좀 설명 못하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. 예, 사장님하고 방금 얘기해 봤는데 이 악기사에서 한 36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네요. 36년이니까 한 1990년대부터 이 악기사를 운영하셨다는 거죠. 한번 쭉 한번 구경하겠습니다. 악기도 이렇게 구경하면 재밌어요.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에 대한 용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냥 이런 모양 보는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봤을 때 우쿨렐레 같아요. 우쿨렐레. 우쿨렐레 줄 네 줄짜리여가지고 아주 휴대하기가 좋은 악기여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최근 예전부터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예, 보니까 뭐 장구도 있고요. 뭐 악기란 악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이것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드럼의 일종이겠죠. 전자 드럼 정도 될까요? 아, 저는 음악 잘 못하는 사람이 노래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옛날에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헤비메탈 이런 거 공연 보러 다니고 인천에 동인천역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지음악감상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. 인천 사시는 분은 좀 한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서 아주 20대에 가가지고 이런 헤비메탈도 듣고 뭐 마돈나 노래도 듣고 뭐 스키드로 노래도 듣고 참 그런 재밌던 시절이 있었죠. 예, 한번 쭉 보겠습니다. 야, 이런 악기는 진짜 신기해요. 진짜 아프리카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고전 악기 스타일이죠. 이런 것도 뭐 드럼에 사용되는 하나의 악기의 부품이겠죠. 이런 식으로 우쿨렐레 방금 보셨고요. 네, 이렇게 건반 악기도 있죠. 참 옛날에는 70년대도 80년대고 이런 대학가요제다 뭐다 음악이다 해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엄청난 한번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.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물론 음악 좋아하는 분들 많이 악기도 연주하시고 다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악기들 참 재밌는데 드럼. 아, 드럼 비슷한 거겠죠 뭐. 예, 동영상보다 보면은 이런 트럼프라든가 색스폰 연주하시는 분들 간혹 많이 보죠. 여기 색스폰도 있고요. 예, 이쪽 코너는 보니까 일렉트릭 기타. 일렉트릭 기타가 쭉 있어요. 이 하단부에는 통기타. 뭐 제가 음악에 대한 뭐 지식은 적지만은 그냥 대략 설명드리면은 어쿠스틱 기타, 뭐 통기타 이런 거죠. 이렇게 쭉 있고 위쪽에는 보니까 이렇게 전기 기타, 일렉트릭 기타가 쫙 있죠. 참 옛날에 저는 베이스를 담당한다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 베이스 칠 줄도 모릅니다. 근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일렉트릭 기타를 한번 쳐봤어요. 음악을 잘 모르는데도 헤비메탈의 어떤 특정한 이 연주가 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일렉트릭 기타로는 보통 이제는
퍼스트 기타, 이제 세컨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룹 안에서 운영이 되겠죠. 기타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해요. 뭐 좋아하는 분들은 뭐 기타 값이 뭐 수백만 원, 수천만 원, 억 단위도 있고. 그냥 아무래도 일반 어떤 보급용은 그래도 저렴하죠. 그래도 참 악기를 진짜 구경해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.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니까 베이스가 있네. 베이스 기타가 있어요. 베이스 기타가 보통 네 줄로 되어 있죠. 마치 어떻게 보면 들고 치는 작은 소리가 나는 뭐 드럼의 효과가 나는 그런 느낌이죠. 여기 아까 봤지만 뭐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. 제일 많이 그래도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일렉트릭 기타하고 통기타.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이 악기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50% 이상은 이 일렉트릭 기타하고 통기타가 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쿨렐라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악기가 다 있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아주 악기들이 아주 종류가 많거든요. 아까 다 보셨다시피. 네, 이런 거는 앰프죠. 앰프 일렉트릭 기타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집에서 뭐 어때 치는 거죠. 말 그대로. 그러면 보통 이제 기타 치면은 좀 처음에 할 때 뭐 스모크 언더 워터에 해당되는 초입 부분 그런 거 치면 좀 재미가 있죠. 그 음감도 재미있고. 네, 이건 바이올린이죠. 바이올린. 예, 바이올린 하면 뭐 그냥 유럽 이런 모차르트의 고향 뭐 짤츠부르크 이런 데가 생각나죠. 아무래도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. 예, 안쪽에 진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반사가 좀 돼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보여요. 참 이런 작은 이 바이올린에서 그렇게 수많은 아주 다양한 소리가 난다는 게 신기해요. 줄이 보니까 몇 줄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줄이 네 줄인데 참 신기해요. 저도 뭐 기타 기본적인 거는 배워봤지만은 뭐 저 바이올린은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넥 부분에 뭐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참 그게 치는 당연히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멋있게 연주가 되겠죠. 예, 오늘 이렇게 동인천역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악기사 거리 아주 여기가 좀 이 거리 중에서 제일 전문적으로 많은 악기를 보유한 전문점입니다. 한번 이렇게 한번 악기를 봤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시고요.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